Salute.예술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와인입니다. 요리 인류와 와인 나라가 함께하는 고품격 와인 클래스 여의도 KBS 쿠킹 스튜디오에서 시작합니다. 자, 다시 뒤로 백으로 올라갑니다. 빨리 마치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테이스팅 종류가 보면 여러분 일반적인 테이스팅 과정이 있고요. 버티컬 테이스팅은 뭐냐면 한 그 와인을 한 브랜드의 와인을 가지고 그 생산 빈티지별로 연도별로 테이스팅하는 걸 우리가 빈티지 그 버티컬 테이스팅이라고 그러고요. 호라이즌들 테이스팅은 뭐냐면 같은 포도 품종을 가지고 나라별로 또는 지역별로 비교하는 걸 빈티지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호라이즌들 테이스팅이라고 부르고요.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뭐냐면 이건 이제 진짜 와인 품평회에서 이그 우리가 와인 레이블에 따라서 사람이 그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병을 가립니다. 병을 가려갖고 테이스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품평회에서는 다 블라인드로 잔에 따라 놓고 테이스팅하는 거죠. 이게 고역입니다. 이거 해보시면. 예. 여기는 이제 즐겁게 그냥 가서 마시는 테이스팅하는 자리죠. 우리 같이. 그다음 이제 뱉어내기입니다. 스피시인데. 테이스팅 하실 때는 테이스팅 장소에서 그걸 다 드시면 테이스팅이 안 되겠죠. 한 두 잔만 마시면 최악에 시작하니까. 그래서 보통 뱉습니다. 스피통에 뱉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스피통이 처음에 비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차면 찰수록 잘못 뱉으면 어떡합니까? 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보여주시고 싶으시면 댁에서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잔 돌리는 법. 저도 지금도 안 됩니다. 저도 어깨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걸 손목으로 스냅으로 해갖고 뺑뺑뺑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습해 두시면 굉장히 전문가처럼 보이고요. 또 하나, 저 스핏을 실제로 쭉 뱉으면 쭉 우리 저 쭉 가셨을 때 차 따르는 것처럼 멀리서 딱 던지면 차가 쭉 날라와서 내 차체에 떨어지는 것처럼 쭉 뱉으면 쭉 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쯤 연습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댁에서. 뭐 굳이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으나. 그래서 이제 좋은 스피통은 이런 겁니다. 사실 이렇게 가려져 있는 애들. 그러면 이제 뱉으면 그냥 내려가 버리고 안 보이는데 보통 이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튑니다. 얼굴로. 그다음 테이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스팅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는 와인의 나이나 알코올 함량인데 나이는 뭐냐면 이렇게 보셨을 때 요 테두리가 있습니다. 잔을 둘러싸고 들어가는 테두리. 요 화이트 특히 하얀 불빛을 등으로 하고 하얀 종이에 비춰보시면 여기 돌아가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가 보통 빈티지가 영한 최근 빈티지일수록 퍼플 색깔, 보라색, 포도 주스 색깔입니다. 근데 오래될수록 얘가 오렌지색, 갈색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보시면 대략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냄새를 맡는 거는 결함을 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코키드데타, 흔히 말하는 코키드데타던 불어를 부쇼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뭐 그런 거 스크류 막이로 막은 애들은 없을 텐데 코르크로 막았던 애들은 코르크에 남아있는 그 곰팡이가 와인 눕혀서 보관하다 보니까 수분하고 작용을 해서 그 한 옛날에는 한 5%까지 나왔는데 요즘은 한 0.5% 한 2%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코로 이제 결함을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거냐 향을 맡는 거고 입으로는 이제 테스팅 할 때는 이 와인이 얼마나 입안에서 균형감을 갖고 있냐는 거죠. 튀지 않고 그다음 품질이나 역시 이게 얼마나 오래 숙성시킬 수 있어서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아까 무슨 시각 보고 정지향 보고 스월링 하서 보고 테스팅하고 여운까지 보는 요 과정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테스팅 모임에 갔을 때 하는 거죠. 시각으로 보실 때는 투명도, 색상, 강도, 점도를 보시는 거고 후각으로는 강도나 아로마 미각은
그러니까 아로마와 균형, 지속인데 결국은 어느 거나 다 이제 투명도, 색깔을 빼고는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밸런스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이거 지금 모처럼 시각, 후각, 미각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을 비교하면서 투명도, 색상, 점도를 보는 거죠. 탁도 흐리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만드는 내추럴 와인 중에서는 일부러 그 저 여과를 안 한 애들 중에서 보면 탁도가 안 좋은 애들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 이렇게 색깔이 점점 더 이제 오래될수록 이렇게 짙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얘 탁도가 있죠. 그죠? 얘는 맑고 요 차이를 변질됐다 안 됐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색깔도 와인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아까 와인의 눈물 말씀드렸죠. 그래서 볼 때는 요 림 부분하고 코어 부분을 봐서 탁도나 그 투명도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요 림은 이제 와인의 색깔을 봐서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레드 와인은 시간이 지나서 색깔을 잃어갑니다. 점점.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색깔이 짙어져 갑니다. 여기에 이제 세월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게 와인의 눈물이네요. 그죠? 흘러내리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좀 탁하죠? 얘는 맑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각은 향의 강도와 다양성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와인의 향이 여러분 꽃향기, 과일향, 식물향, 그 다음에 견과류와 버터향. 사실은 이쪽 견과류부터 이쪽 향들은 견과류는 오래됐을 경우에 숙성이 됐을 때 나오는 향이기도 하지만 대개 이쪽 기타 향들은 사실은 오크통 숙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이런 향들이 와인에는 존재하고 이게 웬 돌이 나오느냐 이걸 우리가 미네랄 향입니다. 예. 심지어는 영어권에 스톤 향이라고도 대담하게 부르는 예. 예. 여러분들 모래 안 드셔보셨죠? 어릴 때. 혹시 바닷가나 어디 가셨게 되면 바닷가의 모래는 짜니까 말고 놀이터에 가서 모래 집어서 모래를 한번 입에 좋은 공간에 가시면 한번 좀 모래를 한번 집어서 이렇게 입에다 넣고 살살 굴려보세요. 그 나름의 맛이 있습니다. 돌별로. 그게 미네랄 향입니다. 예. 이런 과일 향들, 베리류 향들 나죠. 트러플 향도 나고. 일단 미각으로 이제 이렇게 보죠. 레드 와인은 여러분들 즐기실 때 탄닌감과 알코올, 산도, 당도의 균형감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화이트 와인과의 차이는 크게 탄닌감입니다. 화이트 와인은 산도가 위주로 와인을 즐기시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산도냐. 우리도 왜 그냥 김치가 왜 그냥 새로운 김치가 있고, 그죠? 겉절이가 있고, 조금 더 김장단 김치가 있고, 숙성도에 따라 3년 된 묵은지가 있고, 10년 된 묵은지가 맛이 다 다르죠. 그것처럼 화이트 와인도 이 산도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디감, 아까 균형감 말씀드렸죠. 피니쉬는 애프터 테이스팅 또는 피니쉬라고 부르는 건 마시고 난, 목을 넘기고 난 다음에 여운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와인 테이스팅 할 때 전문가들이랍시고 이런 세례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죠? 이거 식사하시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와인 테이스팅 장소에 가서는 마음껏 들을 수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향을 맡았지만 사실은 후각 세포가 저 안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후라고 그러죠. 뒤로도 뚫려서 올라옵니다. 그죠? 숨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후루룩 마시는 이유는 이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 뒤쪽으로 뒤에서 올라오는 이 향을 더 느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어디 가서 테스팅 장소에 그렇게 해주시면 외국에서 공급상이 왔을 때 그렇게 훅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죠. 아, 저 사람 전문가인가 보다 이러면서 그 가까이 앉아서 좋은 와인 한 잔 더 따라줍니다. 이건 숨겨진 멘트인데 사실은 이거 활용해 보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와인에 관한 표현들은 여러분들 보면 산미가 뭐 산이 강하다, 높다, 날카롭다, 생기가 있다, 뭐 산도가 좀 낮다, 밋밋하다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한국말 쓰죠. 단맛도 뭐 본래 좀 잔단감이 하나 본드라이라고 표현하죠. 아까 스윗과 드라이 사이에 이렇게 등급이 여러 개 있고요. 바디감은 아까 말씀드린 입안에 느끼는 무게감,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풀바디 보통 5등급으로 보통 분류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떫은 맛, 탄닌이 풍부하다, 부드럽다, 거칠다. 그래서 영한 와인일수록 좀 거친 편이고 그
일반 데일리 와인일수록 좀 거칩니다. 고급 와인일수록 조금 더 부드럽고 세월이 흐를수록 좀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라운드하다는 표현으로 가죠. 아니면 뭐 벨베티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씁니다. 알코올 도수는 뭐 알코올감은 강하다, 높다, 부드럽다, 약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 각각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전체적인 어떤 균형에서 오는 조화, 하모니, 밸런스 이게 사실은 최종적으로 와인의 맛을 결정합니다. 아까 이건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많이 발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시죠. 이게 잔 부딪히실 때 이렇게 부딪히면 깨집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건배 말씀드렸죠. 내 쪽으로 45도 기울여서 직진하면 넓은 데가 부딪히면서 소리도 좋고 크게 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와인을 마실 때 매너, 와인을 받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높은 분이 따라줄 때 와인잔을 들지 않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습관상 들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그러면 가만히 있게 죄송하시면 이 잔 받침이라고 그러죠. 베이스를 손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 흔들리게. 예. 그러면서 눈빛으로 뭐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셔도 좋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셔도 되겠죠. 잔을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시는 와인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인을 마신 다음에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뭐냐면 이 와인 맛없다고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공짜로 지가 내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먹으러 온 주제에 예? 친한 친구 불렀는데 나는 100만원짜리 내놓고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야 이게 와인이 떨러 니 이걸 와 먹노 이러는 순간 걔는 영원히 안 보는 겁니다. 와인 먹을 때는 걔는 안 불러 이제 예? 왜? 나는 100만원짜리 쓰고 있는데 지금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나와봐요. 그래서 절대 와인 드실 때는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랬을 때 이 말 한마디 하시면 얘 참 특이하네 독특하네 긍정적이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알아서 새깁니다. 아, 그래 특이하지 물론 내가 어떤 와인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안 특이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절대 부정적인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설사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러시면 그 다음 와인 모임에 불러줍니다. 안 그러면 못 불려갑니다. 또 하나 이제 앉았을 때 여러분 테이블 앉았을 때 이제 와인을 누가 쭉 따릅니다. 그죠? 그럼 내 테이블에 보통 이제 와인을 좀 좋아하시기 시작하면 따라주면 궁금합니다. 얘가. 그죠? 사람의 호기심을 누가 막아. 얼른 들고 향 보고 맛도까지 쭉 보고 눈치 싹 보면 내려놓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끝까지 참아 인내심을 갖고 적어도 내 테이블에 다 따라질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럼 초대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건배사 한번 하겠죠? 건배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건배 한번 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맛있어. 어떤, 맛있다고 이제 쭉 들이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와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끔 스트레스가 있으면 여기까지 꽉 채운 다음에 이걸 파도타기를 합니다. 한국 문화가 별 수 있어요? 와인샷 쫙 돌립니다. 우리가 이런 무식한 짓을 2000년 초반에 저희 매장 직원들하고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다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순서가 보통 좋은 와인은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놨거든요. 앞에서 술이 다 꼬랐어. 근데 비싸고 좋은 와인이 나왔는데 꼬르니까 한 분위기 나오잖아요. 자, 와인샷 하면서 다 채우는 거예요. 2000년 초반에 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건 아니지 우리가. 우리가 또 와인회사인데. 다음부터는 그럼 대신 앞에 거 앞에 먹을 때 좋은 와인 먹고 뒤로 가서 와인샷을 말든 그건 신경 쓰지 말자. 지금은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런 문화가 스트레스 현장에 있다 보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문화인데. 근데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와인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첨잔입니다. 처음에 따랐을 때는 이 볼이 제일 넓은 부분까지 따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무조건 원상복귀 놔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양에서는 와인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물입니다. 국입니다. 그러니까 와인이 없으면 음식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잘. 걔들이 고기가, 걔들이 레어로 먹는 이유는 안에 즙이 많아야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애들 입장에서는 그걸 우리처럼 바삭해갖고 웰던으로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도 안 좋은 나라에서 국물도 없는 나라에서 그걸 매일 그 파삭한 고기를 매일 씹어 먹으면 인간이 이가 먼저 나가거나 이쪽 턱뼈가 나가거나 아니면 침샘에 문제가 생기겠죠. 침이 잘 물도 없는 나라에서 물도 자주 못 먹는데 무슨 침이 자주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나 서양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고기를 걔들은 레어로 먹는 이유는 그 안에 즙을 맛있어서 걔들이 소위 말해 야성적이거나 아니면 뭐 걔들이 뭐 그게 아닙니다.
뭐 미발달했거나 미개인이라 생긴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 식문화가. 그래서 와인을 먹는데 그래서 그 와인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채워줘야 됩니다. 만약 잔이 비어지면 예의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매너가 나옵니다. 내가 내려갔는데 먹기 싫어. 그러면 레스토랑 같은 데 소믈리에가 왔을 때 따라주려고 할 때 손을 살짝 가리면 됩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면 다시는 그 잔에 안 따릅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잔을 다 먹은 다음에 엎어놔야 돼. 근데 이것도 높은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엎지도 못해. 그죠? 근데 주는 대로 계속 먹어야 돼. 이런 문화가 좀 문제인데 와인을 드시게 되면 어쨌든 내려가면 첨잔한다. 예. 그 다음에 위로 손을 덮어서 가린다. 그 다음에 와인을 마실 때 여러분들 입술이나 냅킨으로 닦거나 이 그 냅킨으로 이 와인잔의 주변에 이제 음식 먹으면서 묻겠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립스틱도 묻고 그건 이제 저 닦아가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9시라네요 벌써 시간이 너무. 예. 그래서 손님 부를 때 직원 부를 때 어이 여보세요 한국 사람들 보통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손만 들고 있거나 눈이 마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감사 표시해야 되고 존댓말은 기본이고 무리한 요구도 금물이고 직원의 무성의함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격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이거 잘못합니다. 왜? 내가 다시 안 오면 되지 뭐. 그죠? 이것 때문에 저 3년 안에 보통 저 통계로는 70%가 망한다는데 제가 보기엔 실제 90%가 망합니다. 음식점들이. 그래서 저 얘기는 맛없으면 뭐 때문에 맛없다는 얘기는 분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짜다? 너무 싱겁다? 근데 그건 이제 알아듣는 주인이 알아듣겠죠. 그죠? 근데 매너 특히 서비스하는 매너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식문화가 개선이 되고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실 때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고가나 희귀환을 드실 때는 소믈리에 시음용으로 반드시 한 잔 정도는 남겨두는 센스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다 보면 결국 남겨둬야지 하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예 첫 잔에 줘버리는 겁니다. 내가 첫 잔 따라줄 때 잔 갖고 오세요 해갖고 첫 잔에 따라줘 버리면 나도 무장 해제해갖고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머릿속에 톡톡 내가 마지막 잔 줘야 되는데 이러면 내 분위기가 힘들어집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아예 첫 잔에 줘버리시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와인에 대한 매칭은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기름진 음식은 당연히 산미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김치 먹는 이유가 이거죠. 그 다음에 스파이시한 음식에는 탄닌감이 있거나 같은 스파이시한에 그러니까 강에는 강, 약에는 약으로 가시면 됩니다. 산도가 있는 건 당연히 산미. 달콤한 음식은 달콤한 와인, 묵직한 음식에는 묵직한 와인, 지역 음식에는 그 지역 와인. 치즈가 사실은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와인하고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게 치즈입니다. 사실은 아무 치즈하고 아무 와인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지역 치즈에 그 지역 와인하고 붙이면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와인 먹을 때 치즈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요 달콤한 경우도 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떤 손님을 대접할 때 음식을 위주로 갈 거냐 와인을 위주로 갈 거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와인을 위주로 간다 싶으면 내가 비싼 와인 들고 나간다 그러면 그날 음식은 좀 소박한 게 좋습니다. 음식이 너무 기름지고 화려하면 얘가 죽습니다. 왜냐면 얘를 즐기려고 나간 건데 와인을. 반면에 오늘 음식이 화려하고 음식을 즐기러 갔어. 그러면 그 음식을 받쳐주는 와인들을 쫙 깔면 되는 겁니다. 와인이 튀어버리면 음식이 또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혹시 댁을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빨리 맞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가 술을 마시는데 건강하게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겁니다. 술을 드실 때 독일 애들이 참 정확합니다. 남자는 두세 잔, 그죠? 여자분들은 한두 잔입니다. 남자보다 그 평균적으로 알코올 분해 요소가 한 반쯤 나온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사람에 따라서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아예 몸 안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술은 독입니다. 이 교육을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성교육만 가르쳐야 될 게 아니라 술교육도 중학생들부터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술을 태생적으로 술이 독인 사람도 있다는 걸 가르쳐 놓으면 우리 매년 신문에 나잖아요. 신입 올 3월에는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매년 3월만 되면 대학 신입생들이 그죠 오리엔테이션 갔다가 술 먹고 사고가 납니다. 이건 뭐냐면 술이 독인 애가 있다는 걸 교육을 시킨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신력으로 술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동질 문화에서
이거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의무감으로 먹는데 그러면 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술이 태생적으로 안 맞는 사람, 특히 동양인들은 한 20, 30%까지 비율이 올라갑니다.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술 못 먹는 사람 있으면 술을 권하지는 마세요. 근데 제 이런 경험은 했습니다. 술 못 먹는 애가 와인을 조금씩 조금씩 먹였더니 한 1년 지나가니까 두 잔까지는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 적응을 시키는 건 좋으나 다른 술은 먹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요까지가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요까지가 너무 시간이 길었습니다. 첫날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네, 정말 와인에 대한 그 공부를 하고 좀 관심 있던 분이나 아니면 지금 정말 와인을 좀 경험해보겠다 하고 오신 분이나 모든 분들한테 다 재미난 강의를 좀 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거 좀 궁금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질문. 궁금한 거. 와 어떤 분인지 괜찮아요. 네. 샤또 오베 와인을 보여주셨는데 샤또 보통 유출되는 게 매년 가격이 바뀌는지 네, 저는 질문이 하나도 없을까 봐 고민했어요. 질문이 없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제가 강의를 너무 잘했거나 아니면 강의를 아예 너무 못했기 때문에 질문할 가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초보반이 기초반이 보고는 처음 뵙기 때문에 후자 쪽으로 가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예의를 지켜서 한 분이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셔터부터 오실 때는 1945년부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원래는 그 전에 한 43년인가 붙이기 시작했는데 한번 붙였었는데 45년도부터 이 화가 유명화 그때 이제 피카소 이름으로 붙였죠. 해방되면서 그러니까 2차 세계 승리의 기념으로 빅토리가 피카소가 아니라는 이름으로 붙였죠. 붙이고 나니까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나는 인기를 끄는 거예요. 라벨에 그때까지는 또 레이블을 좀 화려하게 안 붙였었거든요. 자기들 샷도 모양을 붙이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유명 화가들 레이블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매년 또 이집안의 예술적인 그 감각이 있으시다가 매년 아예 유명 화가들 레이블로 45년부터 계속 붙였고 43년인가 붙인 게 나름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45년에 붙여봤는데 그냥 쭉 붙여와서 얘네들이 73년인가 2등급으로 올라갈 때 그때 레이블이 피카소 레이블입니다. 근데 그 해에 피카소가 작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 매년 그래서 매년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언제 우리나라 화가가 더 되구나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 2013년도 빈티지에 이우환 화백님의 그림이 처음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나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유명한 화가가 있음을 이제 알리는 계기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샤또부동로실리의 그 레이블에 박히는 그림이 그 레이블에 올라가는 화가들이 거꾸로 유명하게 될 것 같은 유명한 화가도 붙이기도 하지만 그 화가 더 유명하게 되는 순서가 바뀌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부동로실리에서 시종 화가들한테 엄청난 대가를 줄 것 같은 나간이라. 예. 그게 이제 또 재밌습니다. 네. 뭐 와인 한 두 박스 정도 주는데 다. 근데 두 박스 그들 입장에서는 장기 보관하면 이미 달라지죠. 네. 한 번만. 네. 사실 초대만이니까 네. 와인 산을 통해서 구입하는 사람들보다는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와인을 사서 혼자 이제 틀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포함해서 마트에서 대중적으로 살 수 있는 추천 와인이 있으시면 한번 네, 추천 와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제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보통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밸런스가 균형감을 깨지고 이제 우리 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놓으시는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제 마트에서 구매를 하실 때 지금은 그래도 되게 지금 정리가 많이 돼서 사실 마트에 들어가 있는 와인들이 일반적으로 다 괜찮은 와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대형 회사들 위주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와인은 사실 좀 질문 받고 보면 제일 좋은 와인은 내 입에 맞는 와인이 제일 좋은 와인이고요. 두 번째 좋은 와인은
내가 같이 마시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하고 마실 때 좋은 와인들. 세 번째 좋은, 그러니까 세 가지, 분수가 있는 건 안 돼 있어요. 좋은 와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세 번째는 음식하고 먹는, 음식하고 어울리는 와인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염두에 두시고 드시면 좋은데, 콕 찍어서 지금 가성비로 따지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컨슈머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중앙인과 같이 했었는데, 와인 컨슈머 리포트를 치시면 거기에 탑10에 들어갔던 와인들이 있습니다. 주제별로 그런 옛날 자료를 찾아서 그런 자료를 참고하시는 방법도 있죠. 오늘도 나왔죠. 와인들도 예, 이거 다 지금 현재 제가 발표한 거죠. 예, 예, 다 일반 마트나 백화점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여기 와인의 테스팅 와인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뽑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2인 맛 기준으로 와인들을 고르시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복합적으로 다양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가격대에서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기초반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대의 와인들도 섞여 있지만, 어쨌든 그런 기준으로 제가 와인을 골랐기 때문에 이런 와인들을 드셔보시고 이 와인과 비슷한 맛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매장에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모르실 때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가격대가 쭉쭉 나눠져 있으니까 자꾸 잡기가 힘드실 때는 그 근무하는 여직원 보고 물어보시면 권해주는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그 여직원을 누구를 잡느냐에 따라서 거기 여직원이 파견된 여직원이 속사가 다릅니다. 이게 우리나라 약간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 뭐 저 농협이 걸려갖고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 소속사마다 권한, 칠레 와인 맛있는 거 골라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날 어느 여직원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권하는 와인 달라집니다. 그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잠깐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점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와인 컨슈머 리포트라는 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는 굳이 어느 와인 찍어드릴 수는 있으나 피하겠습니다. 수업이니까. 객관적이 될까요? 네. 아니 근데 가끔씩 저 그런 적이 있어요. 마트 가면 40% 뭐 스티커 붙이는 거죠. 할인할 때. 나중에 가서 먹어보면 이 와인은 원래부터 이 가격이니까. 맞습니다. 정답. 그럴 확률도 없죠. 근데 안 그럴 와인도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수입자들이 MOQ라고 해서 매년 독점 수입권을 지키자면 매년 수입해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시장 성장률만큼 더 추가로 매년 양을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에 두 번 정도 그 와인 장터라고 할인 행사를 빅박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월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국방부에 있는 수입 와인들, 생산된 와인 수입하려면 그 다음에 수입을 해야 되니까 10월 달에 행사를 쳐갖고 물량을 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달 내년에 수입할 자금이 생기는 거고, 봄에 하는 행사는 주로 남반구 애들. 걔들 것도 우리가 봄일 때 걔들은 가을이니까 지금 이제 그 남반구로 호주나 뉴질랜드가 가을로 가, 걔들 수확철인 거죠. 그러면 3월부터 수확이 되죠. 그럼 그때 가시게 되면 이제 와인 만드는 거, 걔들 거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원래부터 그 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 네.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처럼 한께 다시 한번 네, 박수 부탁드리고. 네, 질문. 아, 질문. 아, 네. 죄송합니다. 야, 이거 오늘 뭐 강의가 아니야? 앞으로는 강의를 줄여야 되고 질문을 받아야 되겠는데. 대단한 건 아닌데요.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와인잔을 흔들 때 뭐 안쪽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관이 없는 거. 그건 저한테 배워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역시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자, 잔을 돌리실 때 우리가 옆을 서양에다는 안으로 깎고 우리 밖으로 깎죠. 그리고 버릴 때 훅 불죠, 바깥으로. 이게 우리나라와 동양 애들의 문제인데, 이 잔을 오른손 잡을 때 얘기입니다. 오른손 잡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안으로. 왜 그러냐면 잘못 돌리면 튑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걸 시계 방향으로 반대로, 오른손잡이가 반대로 돌리면 원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튀면 상대방한테 날아갑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한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잔을 스월링 하실 때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안쪽으로, 그러니까 표현이 안쪽이 더 좋은데, 왼손잡이도 안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내 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키도 쳐도 나한테 튑니다.
와인을 자꾸 즐기시다 보면 어떤 우연한 자리에 나도 모르게 잘못 대목하는 사람한테 틀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화이트 와인이면 괜찮은데 레드 와인이면 근데 그날 행사가 무지 비싼 행사였고 오신 분이 프라다나 뭐 이런 거 입고 오셨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물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질문 혹시 네, 다음 시간이 또 있으니까 네, 오늘 아주 오랜 시간 너무 재미난 강의 주신 이철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1월 16일이고요. 레드와인을 만드는 이 사대처럼, 네, 사대 품종에 관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음한 와인은 지금 오늘 저기 판매를 하나요? 네. 판매를 하나요? 좋은 가격에 하나요? 아주 저렴한 하나요? 네. 요리빌과 와인나라 함께한 첫 번째 와인 클래스.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가 있다. 네. 다음 시간 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네, 감사합니다.